안녕하십니까. 기풍모터스의 조희근입니다. 조금 전에도 영상 촬영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매물들을 다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싶은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촬영하는 차량은 2013년 6월에 등록한 현대 유니버스 중에서 최고 퀄리티죠. 노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유니버스 노블. 이 차량도 조금 있으면 아마 해외 바이어들이 상당히 가격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그 외에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나무랄 게 없는 차량이라고 제가 자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유니버스 노블은 최고 등급이죠. 노블 밑에 이제 프라임, 프라임 밑에 럭셔리, 럭셔리 밑에 엘레강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최고 퀄리티입니다. 이 차량은 13년 6월이며 그 다음에 경고 12m, 높이 3,450. 예. 늘 똑같은 선샤인하고 똑같은 규격입니다. 각 간혹 운전자에 따라서 조금씩 선호도가 다르고 참 멋있죠.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관광버스로 얼마든지 주행해도 되는 차량인데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빨리 공급해 드리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방에 원피스로 되어 있죠. 예, 원피스로 되어 있고 제가 요거는 조사해 보니까 앞유리에 조금 기스는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예, 다음에 점점 더 심해지면은 유리를 교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트렁크 부분들 빨리 한번 보시면은 쭉 라인이 아주 깨끗합니다. 예, 위에 롱 스포일러 양쪽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뒤까지. 자, 이렇게 쫙 보시면 벌써 뭐 중고지만은 포스가 쫙 느껴지지 않습니까? 벌써 아주 멋지게 선팅도 예쁘게 되어 있고 타이어 상태도 지금 거의 한 7, 80% 남아 있으니까 당분간 한 1년간 정도는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유니버스 노블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트렁크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인기가 만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렁크 깨끗하게 사용하셨고 왜 이 트렁크가 두 칸인데 인기가 좋으냐면은 빨리 캐리어를 쉽게 여러분들 가방을 적재하기가 편하고 문이 크다 보니까 대용량을 그렇게 빨리 수송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물론 뭐 칸칸이 여러 개 있다 보면은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유니버스 노블은 요즘 그리고 대우 BX1도 역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요 차량은 지금 외관은 거의 손댈 데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한마디로. 자,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저 앞전 영상에서 보시고 엔진 컨디션 아주 지금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이 부분도 한번 열어보고 요 부분들 보시면은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는 부분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가스도 거의 안 나옵니다. 예. 주행거리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아마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주고 세척을 자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엔진 컨디션이 좋습니다. 봤어요. 자, 위에 보시면은 백카메라와 스포일러, 하동 플라이웨어 케이블카도 정기적으로 운행된 것 같습니다. 또 범퍼에 이렇게 구방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구방할 때도 소리가 아주 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밑에도 보면은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저희 중고차 파는 저희들이 막 완벽하게 이 차량을 처음부터 운전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다소의 뭐 또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중고차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중고치고 이 정도면 뭐 아주 뭐 양호합니다.
자, 이제 쭉 옆라인 한번 보시고, 깨끗하게 쓰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사고 흔적도 없고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차량도 명판에 보시면 2013년 예,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문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지. 예. 문 8개 닫기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문을 닫기고.